인신매매로 중국에 팔려온 탈북 여성들 고통, 그들이 중국에서 낳은 탈북 2세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엄마 어디가? 엄마 떠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며 초조해하는 불안감에 뜨는 아이들의 실태. 채널A 개국 3주년 기념 특별 기획으로 오늘 두 번째 리포트 준비됐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중국 길림성의 한 시골집. 2004년 북한을 탈출한 뒤 인신매매를 당한 박순희 씨는 이곳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국 과자 많이 먹어봤어? 지금 학교 다녀 그러면? 몇 학년이야? 4학년. 4학년? 10살과 8살인 아이들은 뒷돈을 쓴 뒤에야 어렵게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탈북 여성인 엄마 때문에 탈북 2세들은 중국의 주민등록, 즉 호구 등록이 안 됩니다. 자라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이들은 엄마에게 버려질까 봐 항상 불안감을 느낍니다. 학교를 가서도 아침 저녁으로 집으로 전화해 엄마 목소리를 확인한다는 아이들. 그럼 내가 밖에 나가면 엄마 엄마 하고 전화가 와서 언제 그러냐. 난 엄마 죽으러 나간다 해달라고. 한국행을 택하고 싶어도 신분 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2년 전 어렵게 한국에 온 15살 최미선 양은 여권 발급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한 뒤에야 신분을 파악했습니다. 중국의 여권 있잖아요. 만들려면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 뭐 하나 그거 없어가지고요. 못 만들었어요. 근데 15살 때 저 생일날 그때 말해줬어요. 북한 사람이라고.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무국적 상태로 방치되다 버려지기도 합니다.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는 탈북 여성의 아이들. 엄마가 떠나버린 이들은 최소한의 인권마저 보호받기 힘든 실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찬입니다.